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결국 뭔가 강행을 했습니다. 자, 김 기자, 이 뭐 지역구 세습 논란, 아빠 찬스 논란, 문석균 씨 오늘 2시에 뭔가 뭐 선언했다면서요? 네, 무소속으로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래는 당초 예비 후보,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이 지역에 이제 나가겠다고 했다가 당의 만류로 이제 출마를 포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공천받은 인물이 역할이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좀 나가겠다,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선언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입니다. 지난 1월 23일 저는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정부 시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떳떳한 후보를 보내달라고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중앙당에서 내려꽂은 후보는 민주당을 위해서, 전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구덩이에 뛰어든다는 심정으로 오직 의정부, 의정부 시민만을 바라보며 선거에 임해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문석균 씨가 목소리를 높였죠. 의정부와 연고도 없는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의 폭거와 참담함에 분노를 표한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 살아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의정부 갑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선포를 한 건데 이 그런데요. 의정부 갑이라는 지역구는 아버지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육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자, 의정부와 연고도 없는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 폭거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는데 보세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저 의정부 갑에 누구를 전략 공천했었죠? 바로 거수경례하면서 입장하는 저 인물을 민주당이 의정부 갑에 전략 공천했었죠? 누굽니까? 소방관 출신. 그렇죠?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씨를 전략 공천했는데 지금 문석균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오늘 선언한 거예요. 세습 공천 논란, 뭐 이런 아빠 찬스 논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상황 자체가 저는 좀 변했다고 보여져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문석규 씨가 처음에 이제 아빠 찬스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뭐 문석규 씨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친의 지역을 물려받아서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뭐 남경필 선 있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면은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 말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문희상 의장이 알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밀어붙였거든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탈당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립을 지키라는데, 우리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편을 확실히 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야, 저 문희상 의장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지?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그런 거야. 해가지고 이제 아빠 찬스에 대한 어떤 비판이 강해졌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국민 대표성도 있지만 지역 대표성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같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인구들이 많은 데는 그런 게 없지만 경기도와 일정 지역 보고 특히 이제 의정부 각 지역 같은 데에는 상당수 의정부 전통적으로 살고 있던 이 소위 말하는 뭐 토박이라 그럴까요? 토박이? 예. 지역 토박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적어도 지역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안심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 저 사람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겠구나. 그런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오영환 씨라고 소방관 출신. 뭐 소방관 뭐 직업은 상관없습니다만 불과 30몇 세에 더군다나 의정부가 저 연고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뚝 내려왔다? 그럼 의정부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뭐야? 도대체 우리 의정부 시민을 도대체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이런 충분히 지역에서의 반감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문석규 씨가 그 부적 출마한 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무소속 출마라는 게 아닌가. 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역시 이제 우리 이 소장께서 이제 개인적인 분석을 하신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 의정부갑 지역과 관련해서 김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무슨 뭐 내로남불 논란에 좀 휩싸였다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선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방침을 어제 내놨는데 이해찬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하는 사람들 앞으로 영구 제명을 하겠다. 사실상 이제 문석균 씨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요, 이해찬 대표에게 이런 지적이 돌아왔습니다. 이 대표님, 4년 전 그거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찬 대표 4년 전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에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선거에서 이긴 뒤에 복당을 한 바가 있죠. 과거 4년 전 이해찬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공천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평생을 함께했던 당이기 때문에 당을 버리는 건 아니고 김종인 대표의 저런 정략적인 결정, 그걸 제가 용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선거 후의 문제는 그때가 또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제 이 민주당 공천 배제 후에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이 의원은 아 이해찬 대표 본인은 그럼 그렇게 하고 지금은 또 왜 또 이런 식으로 하는지 난 모르겠다. 자기가 하는 건 다 옳고 남은 옳지 않다는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어떠세요? 저게 매 4년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예요. 뭐 비단 이해찬 현 대표뿐만이 아니고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저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에서 받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자기네들이 다수당이 안 되면 야당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될까봐 비례연합정당도 만드는데 아니 한 표라도 아쉬운 데가 안 받겠어요? 한석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그러면 4년마다 이렇게 튀어나가가지고 공천을 못 받으면 나가가지고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오느냐. 그 이유는 일단 무소속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역 기반이 아마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선배님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일단 그 되면은 맨날 저렇게 가기 전에는 니네 나가서 무소속 하면은 절대 못 들어와 해놓고 한 번도 못 들어온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러니까 저 얘기를 누가 콧등으로나 듣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김 기자. 민주당에서 의정부 갑 지역에 전략 공천을 받은 소방관 출신 오영환 씨는 뭔가 지금 억울함을 또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선거 운동하기 참 어렵다 이런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아까 지역 세력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지역 세력들이 본인을 좀 돕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취지로 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운 사람을 좀 받아들이는데 진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 갑 지역은 문희상 의장님께서 그렇죠. 육선을 한 지역이시고 또 의정님과 함께 지역에서 민주당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오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어쩌면 반발하는 심정이 일부 이해되기도 합니다. 사실 조직 없이 선거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롭다고나 할까요? 워낙 그런 조직패라고나 할까요?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저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석균 씨까지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이 지역의 선거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판이 커졌네요. 무려 4명의 후보가 이제 맞붙게 됐는데요. 예.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죠. 미래통합당에서는 강세창 전 지역위원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친박신당 후보로는 또 홍문종 전 의원이 나왔죠. 문석균 씨까지 하면 4명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평론가 의정부갑이 진짜 복잡해졌네요. 말 그대로. 네, 아주 네, 문석균 변수까지 겹치면서. 네, 네. 예. 다... 당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후보들, 또 뭐 당연히 기득권이 있는 것이고요. 무소속 후보들은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네 명의 혈투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문석균 씨가 저렇게 나온 것을 아빠 찬스라고 비난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봐요. 왜냐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이, 그 당의 이름을 빌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빠 찬스라고 하는 건 맞지는 않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정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다면 예. 그 선택이 그 결정이 어떤 거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어떤 결정은 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 게 아닌 이상은 예. 본인이 말 바꾸기를 한 거는 또 맞다 뭐 이런 비난은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의원 하실 말씀 지금 있어요? 지금 육선의 문희상 의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들을 뜯어 말리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은 암묵적으로 지금 아들을 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추정상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을 가보면 네. 저렇게 육선식이나 해서 그 지역의 모든 조직원들이 사실은 문희상 의장 조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조직원들이 문희상 의장을 소위 뭐라 그럴까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 그 지역은요.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빠 찬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곧 특혜라는 의미라서 굉장히 특혜. 예민해요. 예.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조국 장관의 딸 얘기를 했잖아요. 아빠 그랬죠. 찬스 하면서. 논란이 좀 근데 요번 선거는 예. 유난히 아빠 찬스 또 뭐 청주시 뭐 시의회 의원의 딸 얘기, 엄마 찬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뭐 본인들은 좀 억울하고 내 실력으로 나왔다 할지 모르지만 모 전직 대통령의 아들, 모 전직 대통령의 사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아빠 찬스, 장인 찬스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갑자기 저 문희상 의장의 아들 얘기가 나오니까 포괄적으로 여러 사람이 떠올라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